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미세먼지가 나쁨 상태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민감한 분들은 밖에 나가자 눈과 목이 따갑고 기침이 났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마스크 쓰기가 생활화돼서 호흡기 건강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눈이 걱정입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너무 침침한 경우엔 인공눈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도움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야외 활동은 줄이고 미세먼지로부터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뉴스 시작합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8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기침과 인후통 증상을 보인 20대 외국인을 비롯해 11명이 확진됐고 청주에서도 학원발 감염 등 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주와 진천에서도 각각 한 명씩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음성에선 타지역 접촉자 등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요구가 거센 가운데 현직 청주시의원의 투기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 내역 등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배우자, 자녀들의 명의로 지난해 3월 청주시 원평동과 상신동의 도로와 임야, 묘지 등 6필지를 매입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현재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개발구역과 인접해 있어 추가 산단 조성이나 민간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매입 토지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거나 개발 차익을 노린 투기와 관계없는 노후 대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전수조사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도의회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31명 전원과 이들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를 도청 감사관실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도의원들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이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역과 소득별 사교육 차이는 오히려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입시에서는 정시 확대 등 지역 학생들에게는 불리한 요소가 많아 학력 격차 우려도 높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 지출액은 9조 3천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11.8%나 줄었습니다. 충북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10.5% 감소했습니다. 5년 만에 사교육 참여가 감소한 건데 코로나로 인한 학원 방역과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학교 급별로 보면 사교육 수요는 여전합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초등학생은 한 해 전보다 23%나 감소했지만 고등학생은 오히려 5% 증가했습니다. 충북도 같은 기간 초등학생은 23% 감소했는데 고등학생은 12%나 증가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 부담이 컸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중등에서는 그 지역이잖아요. 지역 경쟁인데 이제 대학에 가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고 싶다 보니까 그런 욕심에서 교육비가 더 느는 것 같고. 여기에 소득과 지역에 따라 교육 양극화 현상도 나타납니다. 월소득 800만 원 이상의 가구는 사교육에 한 달 평균 50만 원을 넘게 쓰지만 200만 원 이하의 가구는 9만 9천 원을 지출합니다. 또 서울과 충북의 사교육비 격차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크게 벌어지는데 고등학생이 되면 30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소득 양극화가 사교육 양극화를 불러왔고 이는 다시 학력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제를 철저하게 실시해서 학력이 결손되지 않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사의 역량을 강화해 주는 것도 코로나 팬데믹이 교육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심층 분석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교직에 이어 도내 시군 공직에서도 여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임용 5년 이내 직원은 여성 비율이 더 높고 전체 비율도 여성이 남성을 추월하는 게 시간 문제가 됐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올해 초 신설된 청주시 장애인 복지과입니다. 전체 직원 13명 가운데 과장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이 여성입니다. 최근 신규 직원으로 여성이 대거 임용되면서 업무 특성을 고려한 직원 배치가 가능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썼을 때 사기업의 경우에는 승진이나 이런 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그런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현재 청주시의 여직원 비율은 48.9%로 10년 전 30.5%보다 18.4%나 증가했습니다. 성비 역전도 멀지 않았습니다. 청주시에 들어온 지 5년이 안 된 직원 중 여직원 비율은 58.8%로 남성을 이미 추월해 전체 직원 성비 역전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실무행정의 중심 역할을 하는 6급 팀장은 619명 중 41.7%인 258명이 여성입니다. 올해 초 인사에서는 구청장 4자리 중 2자리를 여성이 꿰찼습니다. 구청장 직함이 마치 급녀의 직처럼 이렇게 돼 왔었는데 여성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청장을 저는 좀 하고 싶었습니다. 도내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입시험을 거쳐 선발하는 충청북도의 여풍도 거셉니다. 2000년에는 여직원이 9.1%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22.7%, 지난해는 35.4%까지 증가했습니다. 사무관님들 중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뭐 3, 4년 후에는 뭐 이제 부의사관도 되고 다 고위직으로 올라가실 분들이니까. 교직에 이어 지방행정에서도 여풍이 거센 이유는 기본적인 공직 선호 현상 속에 여성에게 불리한 구직 환경과 직장 내 분위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현상과 이른바 슈퍼사이클에 대비해 반도체 업체들이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의 최대 40%를 차지하는 도내 반도체 업계에도 채용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지난 6개월간 반도체 수출은 매월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이며 우리나라 수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속에서도 4,200여 명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당분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예상되면서 같은 상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세 자릿수 채용을 진행 중입니다. 인력 확보 움직임은 도내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를 전문으로 하는 DB하이텍과 후공정업체인 네페스 등 도내 100여 개 반도체 업체들도 인력 채용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업 채용이 늘면서 반도체 인재 수급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졸업생 95%가 취업한 충북 반도체고는 현재 3학년 재학생 20여 명이 삼성전자 등에 취업 약정됐습니다. 한국 폴리텍대학 청주 캠퍼스는 연간 배출하는 반도체 인력을 두 배인 1,000명으로 늘리기 위해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융합센터 건립을 요청 중입니다. 충청북도도 충북대와 손잡고 석박사급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반도체 유망 분야의 정부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 지원하고요. 도내 산학을 연계한 기업 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충북의 효자 산업인 반도체가 호황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채용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청북도가 입법 예고한 자치경찰제 운영 조례안을 놓고 경찰 측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일방적인 자치경찰 조례안의 피해는 결국 도민이라며 도청 앞에서 오늘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이 조례안 2조와 16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13개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경찰의 의견이 수용될 때까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